할렐루야. 다구만 두고요. 전 정치 세계 들여다봐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당이 어디요? 막 우리 당 밀어주세요. 뭐 우리 당 밀어주세요. 뭐 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자기 얘기고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제일 낫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살고 간 모든 인물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막 환영해야 하잖아. 안 해, 안 해. 안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들이 환영해주고 장로님들이 환영해주고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가 다 환영해줘야 하잖아. 근데 안 해, 안 해, 안 해. 누가 환영하는가 봤더니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양치는 목동들하고 예수님이 뽑은 열두 제자하고 점점 늘어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각자 취향은 다양하지만 어느 계열의 구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뭐요?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지금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건 차원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은 일반적 세상적 생각만 해. 그러나 우리는 영적 생각도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대한민국이 남북이 동일이 돼가지고 세계 1등 국가가 돼가지고 다 잘 살다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야.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정치를 했다면 그게 정치가 잘한 겁니까? 다 어디 가게 만들었는데?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나사로야, 나사로. 그렇죠? 그러면 부자 의견이 오라, 나사로 의견이 오라. 그러면 나사로 의견이 반영이 돼, 안 돼? 안 돼? 안타깝죠. 근데 결국 죽어보니까 부자가 어디를 뚝 떨어져 버렸어? 지옥에 뚝 떨어져 버렸어. 거기서 부자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저 죽은 나사로 좀 살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부탁이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형제 다섯이 뭘 안 했다 그 말이요.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뭘 했다 그 말이요. 회개를 했다 그 말이요. 아하,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만. 할렐루야.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바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세관에 근무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에? 그 당시에 대박이지. 사람들은 욕을 할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대박이지. 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알고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어 그때? 에? 그거 이단이다 막 저거 잘못됐다 막 그랬지. 그런데 마태가 그걸 딱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버리더라고. 야, 대단하다 진짜. 그걸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마태는 택한 백성이구나 진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마태는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그래서 찾았단 말이요. 그런데 이걸 되돌려서 여기 와서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지금도 딱 하면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봐야 솔직히 우리가 뭘 버립니까? 에? 아니 우리가 아니 지금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뭘 버리고 왔어요? 솔직하게 버린 거 해봐야 시간 좀 버린 거야 시간.
우리가 뭘 집을 다 버렸어, 뭐 직장을 다 버렸어, 남편 아내 다 버렸어, 뭘 버렸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어. 할렐루야. 에이. 그런데도 왜 안 따르냐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서빙하는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이렇게 딱 볼 때 잘 분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참 이쁘더라고. 근데 약간 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오셨대. 제가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온 여자 중에 등수 안에 들게 이쁜 여자더라고. 꼭 한국 여자하고 비슷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서비스를 줬어요. 그리고 살살 이분에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네, 했대. 남편이 베트남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래. 그러면 신랑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랑 이름하고 전화번호 지금 가지고 그 신랑을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 그렇지? 그 신랑을 전도해서 너는 네 마누라를 전도해라. 그래서 네 마누라는 한국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을 복음화해라. 이렇게 착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태극기 부대나 하니까 그런 착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저는 이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사상적으로도 어렵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날 우리나라도 이미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기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 와서 변화돼서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망쳐놓는 그룹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도 막아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막아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막아집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영적으로 애들끼리 붙여놓으면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에? 아, 이슬람 애들은 어려서부터 코란을 다 암송하고 자란다는 거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힘이 있냐고. 지금 애들 교회 잘 안 나오잖아. 이걸 누가 막아서 누가 이기게 할 거냐? 자, 그러면 복음으로 나라만 구원하면 되냐? 정치적으로도 나라도 또 구원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이 둘을 겸해서 이겨낼 그룹이 어디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민족도 복음화하고 정적으로도 믿음의 반석에 세워서 대한민국도 통일로 승리도 하지만 저 80억 세계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차게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청와대 앞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국가의 위기를 외칠 때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던 그 외침이 오늘은 한국을 깨우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광화문의 국민의장이시며 전한규총 회장님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강원도 산골짜기 비발디 파크에서 지금 국민 대회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국을 다니며 이런 대회를 하느냐, 그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총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총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비참한 일어나는 사건들을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영을 받은 저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가장 큰 재앙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비례대표위원장과의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이거는 선지자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봐도 이미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보일 거예요. 지금 양당이 공천을 하는데 5,300만 국민 전체를 놓고 두 사람이 공천을 다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야? 이재명은요,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180석도 이것도 좌파들인데 그 중에 절반은 또 종북인데 그 정도가 되는 양이 안 차니까 다 쫓아내고 이석기 정당을 추월하는 완전히 간첩 수준의 사람들을 공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 끝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보여요? 광화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 이건 전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가 막아내야 되거든. 근데 한동훈은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전혀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총선 후에 윤석열을 끌어낼 연구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를 봐도 좌파를 봐도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선거 5번 했어요. 5번. 처음에 장영동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불려갔어요. 그 어른들은 이런 시대가 올 줄 이미 아는 거야. 장 목사님 내려갔나? 다시 올라와 봐요. 다시 올라와.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해. 증인이 필요해. 증인이. 아니, 자꾸 날 보고 거짓말 한다 그러는데 나는요, 창조 이후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날 보고 자꾸 뻥 깐다 그러는데 나는 뻥을 까본 적이 없어. 만약에 뻥쟁이를 따지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일 큰 뻥쟁이지.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약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다 뻥 까버렸으니까. 처녀가 잉태한다고 했으니까 뻥이지. 나는 아직 구약 선지자들만큼 뻥을 못 따라가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은 뻥 깐다 그러면 안 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먼저 선포한다. 그러면 장 목사님, 네. 우리 김정원 목사님, 정기 목사한테 불려간 걸 자꾸 날 보고 거짓말이라 그래. 아니요, 그건 진짜 그만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진짜 불려가가지고요. 지금도 그때 장면과 목소리, 음식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그때 음식이 뭐 먹었어? 우리? 일식 먹었어, 일식. 스시 두 개 주워 먹었어, 두 개. 하도 어른들이 겁나서. 나는 엑스플로 할 때에 김정은 목사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 자체로 보이더라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야, 세상에. 이 엑스플로 할 때 그때 어르신을 내가 보니까 그런 후에 내가 그날 처음 만난 거야. 그러니까 뭐 앉자마자 나한테 성령도 안 하는데 진동의 은사가 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 진동의 은사가 와 있대. 아니 왜, 근데 여러분들은 왜 나하고 맞짱 뜰라 그래? 우리는 사실 조영기 김중호를 우리는 경이로운, 맞아요. 거의 뭐 경외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봤잖아요. 네. 어른들을. 근데 요즘 목사들은요, 나하고 맞짱 달라 그러고
목사 말고 평신도들도 나하고 맞짱 뜨려고. 내가 오늘도 나한테 온 문자 메시지 한번 보여드릴까? 기상천에, 기상천에. 평신도가 나한테 명령조로 명령해. 아이고, 주여. 정강훈, 개 지랄 떨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빨리 부정선거나 막아. 그렇게 내가 설명했는데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윤석열한테 빨리 협박해서 부정선거 맞도록 윤석열한테 지시해. 정강훈, 너 말은 들을 거야.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듣지도 않지만 듣는다고 쳐도 대통령이 뭐 힘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자기 친장모를 감방에다 보내겠어요? 대통령 아무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밑에 받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때부터 강화문 때문에 당선됐고 지금도 대통령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영상을 짧게 다시 한번 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영상부터 다시 한번 보자 말이야. 나는 이런 연설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뜨는 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시작.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그렇지.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그렇지.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내다보고 얘기하세요. 나 진짜 대단하세요. 수십 년 전에. 아이고. 그런데 지금도 못 보시는 분은 또 뭐요? 아니, 근데 다 간두고. 이런 것을 이분들은 30년 전에 이미 알아냈다. 글쎄 말이야. 아, 신기해요, 진짜. 전체 주제는 뭐냐? 한국 교회 없어진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도 없어진다. 예. 북한의 연방제 공산화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안책을 뭐냐? 기독당을 만들어 빨리 단 두 석이라도 국회에다 집어넣어라. 예. 그 명령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근데 예.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 교단에 창시자잖아요. 맞았어요. 예. 근데 순복음 교회 성도들 있죠. 예. 그 많이 모인다고 해도 예.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조영기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예. 아직도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저 예.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저기 금요 철학이도 가지요. 예. 순복음에 예. 예. 가서요 순복음 교회 성도들을 박살을 좀 내라고. 나같이 네. 욕을 좀 해달라고. 뭐냐 이 아이 개새끼들아. 조영기 목사의 말도 안 듣는 니들이 구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욕을 하라고. 내가 하나하나 내가 유튜브로 다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네. 순복음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네. 목사들이 거의 만 명이 넘거든. 이 순복음교회 목사 새끼들이 이게 조영기 말을 안 들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조 목사님에 대한 그런 해안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제 기독당을 시켰잖아요. 에. 시켰는데 첫 번째 해봤더니 26만 표밖에 안 나갔어.
아, 그래서 사표 내러 갔거든. 도저히 안 됩니다, 어르신. 봐요, 26만 표밖에, 기독교인이 천만 명인데 26만 표밖에 안 나오니까 사표를 내러 갔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어? 뭔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봤어. 국민일보 안 돼도 계속 하잖아. 하도 소리를 치게. 내가 또 다시 돌아왔어. 에이씨, 더러워서 한 번 더 해보자. 그것도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가 나왔어. 32만 표가. 이야, 이제 독이 오르는 거야, 독이. 애가 여자들이 시집가서 딸을 7명 낳아도 독이 올라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8번째 또 낳았거든. 똑같은 거야, 나한테. 독기가 올랐어. 예이씨, 내 다시 한번 해보자.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44만 표가 나왔어. 이야, 진짜로 천하의 정광훈이가 낙심되더구만. 사실은 이 장경동이가 뒤에서 사실 많이 도와줬어요. 아, 많이 도와줬는데, 장경동은 뭐 동치미인지 뭐 김치국인지 거기를 나가가지고 전면으로 못 나왔는데, 이번에 장경동 목사가 욕 바가지 먹은 사건도 왜 이낙연 당하고 합당하자 이것도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시험 들어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이 국가관과 정치관은 뭐냐? 호남 쪽에서 우파 대통령이 하나 나와야 이 대한민국의 영호남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야. 호남의 우파 대통령이 나와서 5.18 법을 이걸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면요 호남 사람들이 꼼짝 못하지. 경상도 대통령이요 5.18을 없애자 그러면 난리 나버려. 근데 이 기회가 한번 지나갔어요. 뭐냐, 전두환이가 사실은 노태우한테 이 대통령을 물러주지 말고 그때 장세동한테, 이 장세동은 전라도 출신 중에 크구구거든. 장세동한테 대통령 물러줬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벌써 통일되어 버렸어. 통일.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네, 일리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주기에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부담스러워 했다 할까? 왜냐하면 장세동 그분은 밑에 있는 분이고 노태우 그분은 거의 옆에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아마 지금쯤은 에이씨 내가 진짜 그랬어야 된다고 그랬을 것 같아. 지금쯤은 그 당시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생각과 끝날 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 봤으면은. 그런데 이건 이제 다 드러났어요. 예. 그 나중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깜방 갔잖아요. 그렇죠. 이순자 여사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래요. 예. 왜? 그래서 장경동이 아니라 장성우한테 줄이니까 노태우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둘 다 감방 가 있고 막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 그건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남북한 문제, 이 김대중이가 연방제 통일을 서명하고 왔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어요? 동쪽에서. 지는 거는 어디서 져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정상세계로 가는 줄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사람이 반드시 대한민국 망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이 망한 것 같으면 내가 이 몸을 이끌고 내가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이번에 총선 끝나면요 광화문 광장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이재명에 의하여. 두고 보시라니까. 자, 그러면 현재 호남의 지도자가 누구냐? 호남 쪽에서 대통령이 한번 돼야 이 치료가 다 되고. 왜? 호남은 피해자고 경상도는 가해자거든. 가해자. 그러니까 절대 가해자는요 가서 별말을 다 해도 안 돼요. 윤석열이가
5.18에 가서 말이야 무릎 꿇고 빌어도 호남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피해자 쪽에서 호남 쪽의 지도자가 나와서 해결을 해야 남북한 문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옛날 지도자들은 다 물러가 버렸어. 김대중은 죽었고 이미 벌써. 자, 그리고 김대중은 하는 일이 아주 연방제 통일을 못 박아놓고 갔단 말이야. 그 완전히 그건 진짜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현재 사람 중에는 우파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그럴 때 찾아낸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이낙연. 이낙연은 여러분들이 이낙연이가 뭐 그 좌파 빨갱이 발언을 많이 하고 했지만 그거는요, 그쪽 동네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수 없이 하는 말이요. 일단 이낙연은 대학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동아일보의 기자로 들어갔어요. 동아일보의 기자로. 그 사람은 우파인 거야, 우파. 이런 정도를 알아내는 것을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경동 목사님한테 특명을 내렸어. 이낙연을 포섭하라. 그랬다가 장경동이 욕 바가지로 먹었어, 바가지로. 사실 뒤에서 내가 시킨 줄 모르고, 아이고, 정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김중권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때 우리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예. 이해가 안 돼도 예. 우리는 사실 따랐죠. 그렇지, 그렇지. 그죠? 예, 예. 요즘은요, 정광훈 장영동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개지랄을 떨어버려요, 개지랄을. 솔직히 말해봐.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당신들이 내가 하는 말, 장영동이 하는 말이 이해가 다 되면, 이해가 다 되면 여러분들도 나하고 같은 급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인 거야. 왜? 이거는 우리의 전공 과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도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그와 같이 정광훈 장영동이가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야야야, 평신도는 몰라도 야 목사는 나하고 너하고 야, 같은 급인데 야 목사라고 야 다 같은 급이냐? 호봉이 달라, 호봉이. 정신 나간 소리야 앉았어.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자기한테 이해 안 되는 건 개 지랄 발광을 떨어요. 그럼 돼, 안 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먼저 동의를 해. 내가 장영동 목사가 하는 말이 이해 안 돼도 아멘 하실래? 두 손 들고 아멘. 들어보시라고요. 김중원 말, 김중원 어르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자, 뭐라고 말하는가? 대단하신 분이요. 하나는 경상도고 하나는 전라도 대표예요. 그것도 자, 신기하네. 들어봐요. 에.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머슴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열 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열 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법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거기 김일성 동상을 쳐올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자기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이 김용원 어르신은 전라도가 낳은 조용기 목사님은 경상도야. 이 두 어르신은요, 앞으로 100년 안에 이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내가 뭘 모자라가지고 이 어른들한테 종살이를 한지 압니까? 잘 들으라고. 그런데 이 전라도 목사들이요, 김종문 말을 안 들어요. 장 목사님 어떠세요? 맞아. 욕 좀 한번 해봐요. 이 전라도 목사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잖아. 니들이 책을 읽어도 나보다 더 읽었냐 또 해봐. 아, 솔직하게 책은 누가 더 많이 읽고 진짜 실력은 누가 더 낮고 진짜 부흥회를 해도 나보다 부흥회를 해도 진짜 그런데요 지금은 솔직하게 손가락만 걸어도 이깁니다. 맞아.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요 목숨 걸어도 힘듭니다. 맞아. 그게 베트남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는 걸 저 어른은 내다본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교회는 북한이 더 많았었어요. 맞아. 남한보다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는 말을 저분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같지 않다니까 진짜 오죽하면은 교회 폐쇄법도 만들어 가려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데도 깨질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고향만 같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아무리 고향이 같아도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줄은 알아야지. 근데 우리 솔직히 그 김정은 목사한테 이 말을 들을 때 네. 우리도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그때는 우리도 설마 그래 생각했었죠. 그렇지.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돼요. 아, 점점 말이 맞아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분들의 말이. 그런데 네. 김중원 목사님은 CCC를 만든 그럼요. 원래 창시자시죠. 창시잖아요. 그런데 네. CCC가요 김중원 말을 안 들어요. 네. 욕 다시 한번 해봐요. 해봐요. 제가 전달해줄게. CCC 야 이 개새끼들아. 들어봐. 들어봐. 니들이 뭘 잘났다고 김중원 말을 안 듣냐 말이야. 네. 결국은 김중원 말 안 들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한국 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고 북한의 연방제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거요. 네. 전라도 있는 모든 목사들 오늘 나하고 다짐하자. 네. 또 나는 그래 좀 뻥이 세다고 치자. 장경동은요 이 뻥을 조금이라도 안 치는 게 흠이요. 안 치는 게 흠이요. 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설교를 해도 내 말이 꼭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다. 상처 안 주려고 설교를 이렇게 조심있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장경동 정강훈이가 또라이인 줄 알아요? 우리가 김중원 조영기한테 왜 맹목적으로 순종한지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높다는 거야. 하여튼 이번에 선거에서 김중원 조영기 목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요 네.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목사든지 아니든지 다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이야. 네. 근데 네.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날 보고 오라 그래. 네. 갔더니 기독당 실패하고 난 일주일 후에 네. 갔어. 갔더니 위로를 하면서 그래. 네. 전 목사 미안해 하면서 세상에 순봉교회가 그때 80만이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는 막 방언 터지고 막 헬리콥터를 돌리고 막 아멘 하고 말이야. 조영기 목사님을 거의 신격화시키하던 그 네. 성도들이 투표할 때 가서 기독당을 찍으라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거야. 기가 막히는 그 말을 나한테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처절함을 느끼는 거야. 처절함을.
그러나 그 어르신들이 20년 전에 우리한테 시킬 때는 정말로 앞이 캄캄했고 불가능한 걸로 보였는데 드디어 박수 세게 칠 준비해봐. 에, 에, 에. 다 일어나서 박수 칠 준비해봐. 드디어 전번 선거에서 77만 표를 때렸어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77만 표를. 할렐루야. 근데 77만 표도 옛날 얘기야. 옛날 지금은 얘기야. 지금은 그렇지. 천만 표 가자니까 천만 그렇지. 표. 할렐루야. 예. 예. 아니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확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우리 자유마을 회원 가입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국회의원 만들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로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만 명이 똘똘 뭉쳐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나라를 바로 붙잡아 가야 된다니까. 에이. 와, 아니 이거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고. 77만 표 나올 때, 그러니까 지난 총선 말고 4년 전에 말고 그 앞에 선 거야. 그때에 기독당 찍은 사람 손들어 봐. 이거 봐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자, 손 내려봐. 안 찍은 사람 손들어 봐. 솔직히 다. 손 내려봐요. 그만. 안 찍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안 찍었어? 몰랐지 뭐. 몰랐다고? 몰랐어. 에이. 그러면 사과해야 될 놈이 정강훈밖에 없네. 내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계몽을 안 했다는 얘기네. 에이. 근데 이제는 다 알았어요? 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아. 원래 기독 자유통일당인데 안보단체 김수열 대표님, 이정립 차관님이 기독자만 빼주면 강화문 운동 나왔던 모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몰빵 때리겠다. 그래서 기독당이란 기독자를 빼버렸어. 그래서 자유통일당으로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어제 그저께 견고하게 뭉쳐져 있는 300만의 회원을 가지는 이 사람들 조직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 에. 이 사람들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한다 그러는 거야. 300만. 끝난 거야. 그냥 눈으로 때려서 짐작만 해. 거기는요 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요. 정당 특별 보조금까지 다 내겠다는 거야 그냥. 아이 나는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 나이가 어때서가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광화문 운동에서 조직해놓은 이 표도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700만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장경동 혼자 개인이 동원하는 표가 또 700만 표 이상을 동원한다니까. 장경동은 그런 실력이 있다니까. 실력이 뭐 동치민지 김치국인지 해가지고 국민의 영웅이요. 아니 어차피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우파, 그것도 좌파가 나오면 안 돼.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다음에 대통령 할 마음 없어. 나는 네. 나는 내가 대통령 나가면 100% 당선되는데 네. 나는 네. 경상도 놈이라서 안 돼. 해봤자 헛방이요. 장 목사는 군산 출신이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한번 나가봐. 통일 문제 해결 다 해버려. 자, 그래서 이번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일 장춘체육관에서 대회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자유마을 대표 더하기 평신도 총동원 해야 되고. 오케이.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겨야 돼. 선제적으로. 오케이. 여기는 여러분도 내일 올래 안 올래? 오지?
장충 체육관이 생긴 이후에 기록을 한번 때려보자. 오케이. 절반은 그 안에 다 못 들어오고 바깥에 차량 프로젝트를 놓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자 이거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나는요 참 말하고 싶어서 미칠라 그래 내가. 내가 입이 지금 간질간질간질간질. 여러분 폭탄 선언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입이 간질간질간질. 대충 내가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번에 우리 총선할 때에 남발을 3번으로 할 수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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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빨리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에이. 자, 에. 당 대표로서 에. 마지막 축사 한번 해주시고 에. 내려가시죠.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온 게 사람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저는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전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야 그 일을 향해 그 방향으로 가지만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때 딴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 통해서 나라가 살아납니까? 당신 통해서 세계 선교가 되어집니까? 아니라면요 이 거룩한 그룹에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돌아봤어요. 왜 그전 때는 안 되다가 이번에 왔을까? 때가 지금이 맞는 것 같아. 때. 네.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2000년대 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오실 수도 있고 천년 전에도 오실 수도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뭐가? 때. 아, 지금은 하나님의 때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해놓고 그 성공이 실패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천만 조직해서 똘똘 뭉쳐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꼬짝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그 주된 주체 세력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